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빠른 퇴근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동훈이고요. 제가 오늘 할 주제는 말씀하셨던 이제 눈에 기자님 생긴 그 기자님이 이제 이마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1시간 분량인 줄 알고, 그리고 옵살몰로지에서 이제 안과학에서 AI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문이 찾다 보니까 하나 있어가지고 그 리뷰 논문을 조금 읽어봤습니다. 콘텐츠는 재소개 약관이랑 그리고 눈의 해부와 그리고 빛이 어떤 뒤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각각에서 이제 앞부분 그리고 뒤에 망막 부분 그리고 그 눈 뒤에 신경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더 볼 거고요. 아까 얘기드린 대로 논문을 한번 볼 거고, 그리고 하시는 지금 작업들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데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만 얘기드릴 겁니다. 또 소개부터 드리면은 안과 군의관입니다. 이게 지금 저를 제일 잘 설명하는 가운데 안과 전문의이고 그리고 군인입니다. 4년 동안 이제 전공의로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겨우 전문의를 땄고요. 그리고 군인으로 저희는 3년 의무 공무를 해야 돼서 이제 1년차 공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3년은 전라도 안평에 계속 있을 예정이고, 부산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백병원이라고 이제 인제대학교 소속의 부산 백병원에서 수련했고, 현재는 전라도 한평의 국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1살 유부남이고 아직 애는 없습니다. 결혼 3년차인데 올해 이제 만들려고 그동안 노예생활한다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전공의 생활을 하면 교수님이 하라 하는 일은 어떤 잡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느 정도도 하냐면은 선생님들은 컴퓨터 잘 하시니까 거의 하실 일이 없을 텐데 뭐 3D로 된 뭐 3차원으로 된 뭐 영상이 있다, 의학 영상이 그러면 가로로 128장 뭐 세로로 256장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걸 싹 펍니다. 한 30명 정도를 하나씩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파일로 정리하고 파일 이름을 123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연구를 할 때. 그래서 그런 잡일들 컴퓨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 뭐 비트코인 얘기 많을 때 인공지능 얘기가 막 들어왔는데, 와, 그 돈을 버는 사람들 주변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런 거 미리 알면은 나중에 의사도 AI 결국 대체된다던데 어디 돈 떨어지는 곳 없을까. 특히 뭐 이전에 닷컴 버블 때 돈 많이 벌고 빠지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AI처럼 AI도 그런 데 없나 한번 알고 싶은 마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를 제대로 시작하면은 의학에서는 일단 아나토미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눈의 아나토미부터 보시면은 눈은 이제 작은 야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알기가 편한데, 야구공은 이제 바깥 가죽이 이제 바깥에 형성하고 있죠. 슬레라고 부르면은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야구공의 가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바깥에 쭉 다 형성하고 나면은 싹 다 야구공이라면은 빛이 들어올 길이 없으니까 빛을 인지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약간만 각막이라고 해서 코니아라는 투명한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빛이 지나갈 길이 하나가 되었고, 이 야구공의 안쪽으로 해서 코로이드라 해서 맥락막이라는 혈관층이 하나 더 지나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레티나라고 해서 망막층이 한층 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의 바깥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막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바깥 껍질 중에 투명한 부분을 통과해서 방수라고 부르는 각막과 수정체, 그 카메라 렌즈 역할하는 수정체 사이에 물이 흐르는 부분을 지나서 보통 홍채라고 많이 부르는 아이리스가 만드는 아이리스, 그림을 그릴까 했는데 아이리스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중간 구멍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이런 식으로 쪼아주는 근육과 당겨주는 근육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이 피고, 그 중간을 흔히 말하는 동공이라고 부릅니다.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동공이 각막과 방수가 있는 전방 수정체를 통과하고 나서 요 공간이 나옵니다. 비어있다고 마치 그림은 항상 비어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차 있습니다. 유리체라고 부르는 끈적한 젤리 비슷한 물질이 있고, 혹시 눈이 터진 걸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끈적한 젤리가 튀어나옵니다. 아마 터진 걸 본 적 없을 텐데 그런 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빛이 들어온 데서 준비한 해부학에 대한 설명이고, 조금 아까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눈꺼풀이 지금 빠졌는데 이 사진에는 눈꺼풀이 아래 위를 피부가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꺼풀 피부와 눈 사이에는 여기 그림에는 지금 잘 안 나타나는 컨정티바라서 결막이라는 투명한 막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눈을 투명하게 비닐처럼 덮고 있고 이 눈꺼풀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렌즈 끼고 주무셨을 때 혹시 눈 뒤로 렌즈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는 눈꺼풀이랑 눈이랑 결막을 통해서 요만큼 공간만 남기고 뒤로 넘어갈 수 없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는 절대 눈 뒤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요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과에 가서 안과 의사가 확인을 한다 하면은 눈꺼풀 뒤집어서 요까지만 확인하고 없으면은 아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는 길을 보통 저희가 카메라를 잘 모르면서 맨날 카메라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제 카메라 앞유리에 해당하는 각막을 지나고 아까 그 중간 부분이 차져 있다고 했는데 전방이라는 부분에 전방 수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나서 다음으로 조리개 역할을 하는 공체 그리고 그 조리개의 구멍인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 카메라 렌즈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통과하고 중간에 차 있는 물 그리고 카메라에 있는 빈통일 수도 있겠지요. 제가 카메라 구조를 정확히 몰라서 그 유리체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필름 역할을 하는 그 아까 설명드린 바깥 세 가지 막 중 가장 안쪽 막이었던 루티나 막막이 맺히게 됩니다. 이 막막이 병이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AI 옵살몰로지 파트에서 제가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이쪽에서 연구가 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이 많고 돈이 되는 분야라서 다시 그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 길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 여기는 신경과 선생님들이 잘 알고 저희는 잘 모르지만 조금 아는 걸 얘기해 보면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신경들이 쭉 모여서 중간에 이제 옵틱 디스크 시신경 유두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모여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를 옵틱 널브라고 부르고요. 지신경. 시신경은 그냥 예쁘게 가면 될 텐데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교차도 한번 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퍼지면서 템포랄 쪽에서는 축조 쪽에서는 퍼지면서 자기네 길을 한번 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두엽 쪽에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력을 형성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앞에 패스웨이를 조금씩 볼 건데요. 맨 처음 부분은 리프렉션이라 해서 아까 카메라 앞유리랑 그리고 카메라 렌즈라고 했던 각막이랑 수정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리프렉션은 불절이고요. 그 불절이 우리 눈에서 일어나는 부위 중에는 일단 각막과 수정체가 제일 메인입니다. 각막이 사실 3분의 2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수정체는 오히려 더 적게 대부분 수정체에서 거의 다 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각막이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정체는 카메라 렌즈와 같은 역할 그래서 위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어코모데이션 그걸 조절이라 부르는데 조절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거 수치로 보게 되면은 보통 눈이 가지고 있는 리프렉티브 파워 불절력이라고 부르는데 눈이 빛을 불절시키는 힘은 보통 60 정도고 그 중에 40을 각막이 20을 수정체가 담당을 합니다. 이제 리프렉티브 파워는 리프렉티브 인덱스에서 결정이 되는데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뭐 에어, 코니아, 뭐 전방수, 렌즈, 빛을 수평화 가지고 있고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가볍게 배우기로는 이렇게 조금씩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런 리프렉스 인덱스가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리프렉티브 파워가 크게 나타나서 각막이 지금 보시면 1에서 1.38로 크게 변화가 되고 이 부분에서 많이 꺾인다라고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각막에서 많은 불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라고 부르는 수술들은 각막을 그러니까 더 불절력이 큰 부분을 깎아가지고 이런 뒤에 나오는 근시나 원시를 교정하는 수술이 라섹 수술입니다. 보통 안과의사 만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라식 라섹 수술인데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사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워낙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한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렉티브 에러라에서 불절 이제 오차 부분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안경을 끼는 원인인데요. 근시 원시 난시라에서 사실 생물학 시간에 제일 많이 배웠던 겁니다. 뭐 상의 앞에 떨어지면 근시, 멀리 떨어지면 원시가 되고요.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뭐 원목 렌즈를 댄다, 블록 렌즈를 댄다 이런 개념이 있고 난시가 생각보다 이해를 하시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난시는 사실 규칙 난시랑 불규칙 난시라에서 두 개로 나뉘어지고
우유칭 난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각막이 코니아가 울퉁불퉁해서 빛이 정말 산란되면서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를 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규칙난시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따지자면 이런 근시원시는 사실 맨날 우리가 그려놓는 이 그림처럼 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360도 방향으로 90도와 저희가 보통 90도와 180도 나눠서 그 굴절값을 많이 재긴 하는데 각 굴절마다 사실 근시원시값이 다를 수 있고 보통 저희가 많이 표현하는 90도, 180도만 표현했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180도 방향으로는 근시를 가지고 있지만 90도 방향으로는 원시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렌즈는 180도 방향은 근시 교정 오목 렌즈를 90도 방향은 사실 볼록 렌즈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시 교정 렌즈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지금 비주얼 패스웨이랑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이너스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요거를 가끔씩 어떤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 눈은 없다라고 되게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은 마이너스 눈이 없다는 게 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굴절력은 사실 60 정도 되는 큰 값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일은 정말 눈이 뭐 평평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사고가 아닌 이상은 없고 어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너스, 눈이 마이너스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눈 앞에 되는 저희 안경의 도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도수 값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00% 그런 건 아니고 뭐 치료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 리프랙티브 에러가 원래 망막에 딱 정확하게 맺혀야 상위 리프랙티브 에러가 없는 건데 앞뒤로 맺혔을 때 그곳을 망막, 특히 황반이라는 중심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정확히 맺히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굴절력을 조절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표현하고 그 부분이 난시일 때 보통 마이너스 디옵터를 가지게 됩니다. 눈이 마이너스다라고 할 때 나는 눈이 아주 나빠서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고도 근시부터 눈이 정말 나쁜 눈이고 마이너스 한 5디옵터에서 6디옵터가 넘어가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도 근시라고 생각하고 조금 사실 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병에 걸릴 일이 많고 가끔씩 안과 가서 정기적으로 진단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제 더 재미없는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에도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굴절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유리체까지 싹 지나가지고 유리체 부분에 있는 병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통과하고 맨 뒤에 이제 망막으로 도착을 합니다. 이 망막으로 오면은 이 망막에서 이런 고요실은 세포들이 일을 합니다. 이 망막에 도착했을 때 이 망막에 왠지 겉에서 일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망막 겉표면을 통과를 해서 아까 맥락막이라고 얘기 드렸던 야구공의 제일 바깥 거죽보다 딱 하나 안쪽으로 들어와서 혈관을 이루고 있던 맥락막층이 있었습니다. 요게 암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온 것 자체를 그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맥락막이라는 녀석이 흡수를 하고 거기서 흡수한 빛이 뒤로 갔다가 거꾸로 다시 망막으로 넘어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 이유가 라이트가 먼저 들어가서 맥락막까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 다시 레티나로 오면서 거꾸로 와서 다시 나갑니다. 빛은 끝에 맥락막을 한번 때렸다가 나오면서 RPE라는 세포가 있는데 나중에 질환 설명할 때 잠깐 나올 건데 요놈을 지나서 그리고 포토리셉터 저희가 보통 배울 때 원추세포 그리고 막대세포 많이 배웠잖아요 생물학 때 그놈들이 거치고 그리고 그 앞에 연결해주는 이런 마치 전선 역할을 하는 이런 녀석들을 지나서 이 전선들이 다 모든 부위에서 다 나와서 여기 보이면은 시신경 연결되는 옵틱 디스크 시신경 유두라는 부위는 모두 달려갑니다. 요번에 모두 모여서 나갑니다. 여기서 얘기 드릴 게 여기 보면은 옵틱 디스크 시신경 유두라는 부분에서 뒤로 시신경으로 연결되는 부위에는 보면 지금 콘셀, 로드셀 그러니까 막대세포랑 원추세포가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눈에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맹점이 요것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뉴럴 임펄스가 되는 과정을 그러면 포토리셉터 사드라 가는 길은 뒤에서 때려서 앞으로 나와서 돌아 나간다.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뒤에 넣었는데 지금 시간이 적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은 포토리셉터를 크게 확대를 했을 때 로돕신이라는 놈이 나오고 로돕신은 레티놀 또는 뭐 11시스 레티날이라는 형태로 주로 있게 되는데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줬을 때 꼬리가 꺾여 있던 게 펴집니다.
꺾여있던 골이 더 펴지게 되면은, 꼭 펴지게 되면은, 이제 포스포다이에스테라제라는 거를 활성화시키는데, 어트랜스 유신이 나와서, 이놈이 나오면은 사이클릭 GMP를 GMP로 만든다. 이 중요하지 않아서 빨리 하는 겁니다. GMP가 되고, 그럼 요놈이 사이클릭 GMP가 원래 나트륨 채널을 오픈시켜서 이 포토리체스 셀 내를 이제 보통 온의 상태로 만들어 놓게 되는데 요게 닫히면서 오프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원래 오프로 있다 다 온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인데 바이폴라 요 로드 셀은 특이하게 항상 온 상태로 있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자극이 갔을 때 대부분 신경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디폴이라는 게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데 거꾸로 온 상태였다 오프가 되고 꺼집니다. 오프가 꺼지게 되면 뒤에 있는 아까 전선같이 못생겼던 요놈들이 바이폴라 셀 또는 호리존탈 셀 뭐 강글리온 셀 뭐 뭐라고 셋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서 쭉 이제 길을 나갈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포토리셉터가 반상세포랑 막대세포랑 원추세포가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은 가지 광선을 받아들이는 애들이고 400에서 700나노미터 정도를 하고 있고 요 바깥의 광선들은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로드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가 그리고 콘셀 같은 경우에는 500만개 정도 그래서 20배 정도 로드셀이 많습니다. 이 빨강, 초록, 파랑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그 퍼센트는 60, 30, 10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 파랑색 콘셀이 나온 김에 조금 같이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콘셀은 관련 없습니다. 블루라이트 요즘 눈에 나쁘다는 얘기가 많아서 가끔 물어보시고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은 사실 황반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젊은 분들은 알 일이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유병률이 꽤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가 한두 명 황반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가 황반변성 유발한다는데 괜찮습니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막 계속 일상생활 내내 무서워서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일단은 괜찮다가 결론입니다. 여기 AAO라고 해서 미국의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러니까 집단인데 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블루라이트 뭐 특히나 뭐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데서는 블루라이트가 눈을 블라인드 시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를 좀 읽어봤더니 이 블루라이트가 나쁘다고 증명을 했던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들이 실제로 실험에 쓰인 그 세포가 사람 세포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인공세포를 사용했는데 그게 사람 세포도 아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익스트림한 환경을 만들어서 다시 실험을 한 거라서 실제 우리가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아주 다르고 그것 때문에 광광내성이 유발되고 눈이 막 나빠질 거라고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선글라스를 낄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신 되겠고 그러면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이 블루라이트가 휴먼 설카디언 리듬 그러니까 사람 일상생활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는 게 자기 전에 핸드폰보다 자는 게 블루라이트가 많이 들어오고 이건 확실히 수면질을 떨어뜨리고 설카디언 리듬을 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깜빡이는 거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적혀 있긴 했는데 TV, 뭐 핸드폰, 운전 뭐든 집중하는 일을 하면 블링킹이 사실 줄어듭니다. 그래서 큰 이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하는 일 조금 더 보면은 로드는 이렇게 500만 개라 했고 로드셀은 우리 옛날에 배웠던 기억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주변부 요 바깥쪽에 위치를 주로 하고 있고 콘셀 이제 원초세포는 요 안쪽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저 촬영기 광각 안저 촬영기라는 걸로 찍은 건데 그게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요만큼만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근데 요 크게 찍은 사진이 병에는 중요하지만 눈 보는 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력을 형성하는 부분은 여기 요만큼 여기 요만큼이 한 90% 95% 이상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치거나 아니면 뭐 질환이 있다 해도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얼마나 모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그래프 표인데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콘셀이고 여기 보시면은 요 하얗게 보이는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이 옵틱 디스크라에서 아까부터 제가 그 수승형 유두라고 말했던 맹점 있는 부위인데 이 맹점 부위 여기서 요까지가 맹점 부위입니다. 근데 이까지도 아니고 심지어 요만큼에서 끝입니다. 요만큼에서 콘셀은 다 끝나버리고 로드셀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이만큼 나와야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콘이나 로드가 위치가 이렇다. 나중에 다른 병에서 이 사진들이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망막이라는 그 레티나 아까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진으로 찍은 거라는 것만 조금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경이 가는 길이고 저도 잘 모릅니다. 뭐 빈 넓은 키아즘, 트랙트 그리고
척추역과 두두엽을 지나게 되고 각 부위에서 갖고 있는 시야의 정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경과 의사를 하면은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MR을 찍고 바로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는 거꾸로 갑니다. 시야 검사를 먼저 해서 어느 시야가 다쳤는지를 보고 뇌에 어디가 다쳤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야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 특히나 3번 또는 뭐 4번과 같은 모양이 잘 나타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바로 신경과로 넘겨서 MRI 찍고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뇌하수체 종양, 체형만이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체형만이 싸울 때 바깥쪽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템포럴 같은 경우에는 외상으로 인해서 또는 뭐 뇌졸중 같은 경우에 한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척추옆 쪽을 많이 다치셔서 그런 질환이 가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전을 만들어지는 기전이고 아까 촛불 있던 거 그냥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에서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질문 먼저 받고 해요? 네? 질문 먼저 받고 예, 그렇게 됩니다. 뒤에 내용이 아예 달라가지고 먼저 하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저 와이프 안경 맞추러 가니까 블루라이트 많이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빼긴 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머리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놓고 싶더라고요. 저도 넣을 뻔했습니다. 네. 상업성이 있다. 예, 네, 맞습니다. 상업성에서 제일 좀 짙은 면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질문이 예. 일단 아까 6페이지 그림 보면 예. 하나에 신경이 나무 예 요거 예 그 우측 내 좌측 내 보면 예. 한쪽은 빨간 한쪽은 파랑이구나 예. 들어오는 걸 보면 양쪽 눈에 반반씩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렇게 된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두 줄이가 합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한쪽 눈을 가리면은 거리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반 두 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줄기씩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 한쪽 눈을 가리게 되면 거리가 없어지는 거 같은 메커니즘. 눈 한쪽 가리면은 거리감이 잘 없어지잖아요. 네. 사실 거리감 얘기를 주셔서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눈이 거리감을 가지는 기전이 이제 진짜 양눈이 다 있어서 가지는 기전이 있고 아니면 뇌에서 이제 미리 받았던 정보를 이용한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감은 사실 물론 이런 모든 다 전시야가 있으면 좋겠지만 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이는 상이랑 이쪽에서 보이는 상이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이 다른 부분만큼을 뇌에서 고정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 거리감을 형성합니다. 오히려 그 거리감이라는 부분은 시야의 일부가 없는 것보다도 눈이 사실을 발생하면 오히려 틀어집니다. 그 상이 원래 있을 거라 예상하는 부분에 상이 없고 엉뚱한 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 있는 물체는 높아질 때에 뭐 똑같이 있어 보인다거나 혹은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비전이 이제 이런 사실랑 전혀 관련 없이 저희가 그냥 외우고 있는 것들 이 물체는 이 정도 크기일 거고 저 물체는 저 정도 크기일 거다 라는 거를 모노아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한눈을 실명하신 분도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제법 잘 보십니다. 공감도 잘 느끼시고 그게 워낙 가지고 있던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 가끔씩 매지가이라 해서 귀 모양 속여가지고 원근감 속이는 것도 있죠. 사실 그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전이고 얘기해 주신 나눠지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간편하게 그림인데 정말 얄밉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돌았다 45도 돌았다 다시 펴지고 막 이 길이 정말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제 생각에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의 분석기전이 같은 거니까 양눈으로 깊이를 찬 양아시차 세를 외치는 거 얘기하고 한쪽 눈만 가지고 학습에 의해서 하는 거 그런 거 요구 많이 하잖아요. 사진 한 장에서 했으면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예. 이게 학습에 의해서 눈 하나만 가지고 덮을 수 있는 학습에서 그러면 나이가 어리면 그걸 잘 구분 못하겠네. 나이 들수록 뉴스가 잘 인지가 되겠네. 충분히 내가 학습을 못하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5세, 6세 이런 친구들 근데 그 이후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릴 적부터 아예 눈 실망 애들도 보면 원근감을 잘 가지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심지어 사실 한눈이 없어도 저희가 운전면허를 발급을 하고 충분히 운전이 가능할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이 된다고 선천적으로 네.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네.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잘 문제없이 네, 일상생활 다 가능합니다. 다 합니다. 운전까지 기능은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뭐 이제 사실 신체 능력 같은 진단서를 적어줄 때는 원근감이 떨어지면서 자금 능력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계산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건 환단을 궁금해지는데 네. 시각 메커니즘이 궁금해서요. 예, 예.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눈을 한 1억 화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까 네. 말씀해주신 로드셀 혹은 500만 색깔 예. 그거 같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게 저희가 카메라 원리가 눈의 원리랑 똑같이 망막에 맺힌다고 하잖아요. 네. 망막에 맺힐 때 그 맺힌 상 자체가 1억이에요 아니면 맺힐 때는 아닌데 신경을 통해 지나가면서 해상도가 업스케일 돼갖고 뇌에 들어올 때가 1억이 되는거예요? 포토리셉터의 숫자가 1억입니다 지금. 그럼 맺힐 때부터 1억만 화소가 눈 안에 맺히는거예요? 저희가 포토리셉터가 만약 상에서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번에 다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억제라는 기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집중하는 이 부분 말고는 싹 다 억제시켜버립니다. 안 봅니다. 거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 부분에 혼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말 희한한 게 지나가도 사실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방대하게 볼 수가 없는 건지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저 롯에 맺히는 게 명암이랑 색각이라고 하면 예. 진짜로 컬러 정보가 1억만 화소, 그러니까 저 세포에 맺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피처의 형태가 1억 개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1억 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롯은 일단 세계 내에서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내에서는 1억 개가 안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고 혼세 500만 개가 동시에 작동하는지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 좁은 부위에 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황반이라고 해서 레티나가 엄청 넓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한 요만큼의 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콩셀이 하는 일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이미지로 하는 것처럼 네. 어떤 컬러의 RGB 형태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들어올 때부터 피처가 돼서 특징점이 몇 개가 이렇게 눈 안에 맺히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세포가 기록을 할 때 인포메이션. 그래서 그 기록들이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0만 개라고 하면 픽셀처럼 500만 화소를 각 위치에서 내려갈 때까지 계속 500만 개가 가는지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500만 화소가 각 사진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세포에 각 위치별로 박히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부터 그냥 다 어떤 재가공에 의해서 그냥 500만 개의 피처 형태 혹은 1억 개의 어떤 특징점 형태로 눈 안에 망막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화로 들어왔다가 신경을 통해 가면서 특징이 돼서 강아지 사진이다로 가는 건지 아니면 눈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그런 정보 형태로 눈에 들어오는 건지 그러니까 사진이라고는 했지만 맺히는 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 형태로 망막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임상의사다 보니까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일단 하나하나 가는 게 아니고 이 중간 단계에서 저희 뭐 CN 할 때 네. 이렇게 섞었다 네. 이렇게 섞었다 하잖아요. 사실 바이폴라 셀처럼 조금 뭐 정지 상태는 있는 것도 있는데 홀존탈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보내는 애도 있고 끝에서 끝까지 한 번에 이겨버린 뭐 아마크린 셀이라고 셀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기서도 다양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 이게 돌면서 이렇게 묻혔다 저렇게 묻혔다 하기 때문에 뒤에 트랙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관심 있어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교수님이 정말 안 듣고 싶은 강의를 하셔서 들었는데 뇌에 그 황전한 MRI를 찍었는데 황전 MRI에서 나타난 그 활성도 부위를 보고 특정 물체를 보여줬을 때 이런 형태의 물체를 보여줬을 때 이 부분에 황전 MRI가
올라오더라 이런 걸 보고 이것도 한 3년 전 얘기긴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보고 눈을 아예 안 통과하고도 뇌로 이제 뭐를 써가지고 시야를 만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도 있다고 보지 않고 똑같은 씬을 사진 한 번 봤다 눈 가리고 상상해도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참 그렇습니다. 그냥 그게 생각에 의한 반응인지 시각에 의한 정보의 반응인지를 판단하려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고 봤다가 눈 감고 5분 있다 상상하면서 측정하고 비교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교수님 사실 자기가 논문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강의를 하신 거라 제가 안 읽어봐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걸 봐서는 하나하나 다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사진이 눈에 뚱 들어와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올 때부터 또 정보 1억 개가 슉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네. 더 맞겠네요. 그렇죠. 저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이 아마 상당히 많죠. 이렇게 네. 눈에 생기지 않을 거니까. 네. 들어간 건 봐도 심지어 뇌를 다친 변형이 일어나고 한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신경까지 알지만 정말 뒤를 다치면 저희는 뭐 모릅니다. 눈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처럼 눈에 이렇게 사진이 쭉 이렇게 들어간 적 없어요. 아, 맨날 그 그림 나와놓고 촛불이 그렇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저희 괴롭게 있습니다. 아, 혹시 또 다른 질문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저희 아프한테 이걸 한번 제가 미리 시연을 했는데 길다고 무조건 싫어하신다고 줄이라고 했는데 더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AI 오토노러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논문 읽었습니다. 이게 British Journal of Ophthalmology라고 괜찮은 논문을 실린 거고 리뷰 저널로 실렸습니다. 뭐 헬스케어 분야에서 유난히 딴데 비용 시작한 게 불가하다. 그리고 검사에서는 콘더스포토 OCT 비주얼 피드라는 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라 하고요. 제가 AI를 잘 모르니까 검사가 뭔지 그리고 병에는 DIROP 글라우코마 AMD 마킬라 에데마라에서 당뇨망막병증, 미소망막병증 그리고 용내장, 노년성 황반변성 그리고 황반의 이제 부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조금씩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AI는 몰라서 AI는 오히려 넘어가고 성과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있던 콘더스 포토라는 거는 아까 나왔던 사진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눈에 이제 동공 여기 아이리스를 키워놓고 저희 사진을 찍어서 안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광각으로 비싼 기계로 찍는 거 또는 조금 싼 기계로 찍는 거 보통 30도 각도로 찍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싸다고 해도 보통 몇천 원입니다. 그래서 비싼 기계를 통해 찍는 거고 이 사진들은 막막이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병원 올 때마다 매번 찍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콘더스 포토를 연구하는 게 사실 안과에서는 AI 쪽으로 제일 먼저 생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OCT라고 해서 빛간섭 단층 촬영기고 이전에 겐 발표하시는 동영상을 보니까 잠깐 OCT가 나와서 조금 반갑긴 했었는데 이 OCT라는 거는 눈의 망막이라고 하는 여기 아까 신경 부분을 마치 CT처럼 단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리체, 망막, 맥락막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여기 검은 부분이 유리체, 중간에 이 층만은 이게 망막, 그리고 이 아래쪽에 약간 뿌옇게 나오는 게 맥락막입니다. 요거를 밖에서 빛을 쏴서 빛이 반사되는 거를 반사로 서로 일으키는 그 각 층에서 나오면서 다른 위치에서 나오게 되고 그게 간섭을 일으키는 빛들을 받아가지고 다시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어놓고 층마다 이름을 많이 붙여가지고 막 병들을 막 분류를 하고 뭐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또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까 컨데스 포토 같은 경우는 결국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쯤이겠지라고 사진을 찍는데 요 놈은 기기가 비싸서 그런지 알아서 고별 빅데이터 한 군데를 계속 찍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구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사실 비쌉니다. 이 검사 한번 안과 가서 하셔도 비보험으로 한 10만원까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성능이 좋고 진단이 좋기 때문에 촬영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갈수록 AI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걔네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비주얼 필드라고 해서 요건 앞에 두 가지는 직접 찍어서 보는 객관적 검사라면은 비주얼 필드는 시야 검사라고 하고 주관적입니다. 빛이 왔을 때 사람이 느꼈다면 이러고 못 느꼈다면 이러지 않고 해서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의 눈이 이만큼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검색 이 부분이 아까 디스크가 있다고 한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눈 시야고요. 알아보는 방법이 콧등에 잘려있는 시야를 보시면 날카로운 쪽이 있어서 왼쪽 눈입니다.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 눈 시야를 같이 본 건데, 바깥쪽이 이렇게 나가 있을 때 아까 시신경 뒤로 나올 때 중간 부분 교차하는 부분을 손상을 받게 되는 바깥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외화수치 종면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고, 뭐 기억만 아까 예시드렸던 게 이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검사 부분을 이제 넘어가고 이제 각 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맨 처음에 제일 먼저 연구를 했고 많이 연구를 했던 병이 다이아베틱 레티노패티 당뇨성 망막경증입니다. 당뇨병이 일단 환자가 워낙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2040년까지 6억 명, 현재만 해도 4억 명 정도가 전 세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4억 명 중에 약 30%는 전부 다 당뇨망막경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의 인구 중에서 다시 7%는 비전트리틴에 의해서 굉장히 시력이 많이 떨어진 당뇨망막경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사진 찍고 치료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실명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병이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됐고, 사진도 워낙 많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됐고요. 찍는 숫자가 워낙 많고 그걸 판독하는 의사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안 해보자는 그런 노력으로 오토디텍션 시도는 많이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머신러닝이 아닌 기술을 이용해서부터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2014년부터 머신러닝 긴축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용됐다고 하고, 이런 기술 앞에 이런 알고리즘들만을 이용한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을 이용한 것도 제법 있었지만 특히나 딥러닝이 적용되면서 퍼포먼스가 확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연구를 보면은 A씨가, 아브라모프 씨가 한 연구 저널로 쳐다봤을 때 IOVS 좋은 저널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실렸던 당뇨망막경증 환자 사진 1748개를 돌려가지고 당뇨병을 진단하는 거를 만들었고, AUC가 0.8, Sensitivity, 96, Specificity, 민감도, 특이도라는 부분인데, 병을 병이라고 할 확률, 병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확률이라고 하면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96, 87%까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이 뒤에 이제 다른 논문들이 숫자를 늘려가면서 해서 이제 좋은 결과들을 보였고요. 그러다가 이 A씨가 한 번 더 좋은 논문을 냈는데, 이제 FDA 어프로브를 받은 이런 머신러닝 그 AI 시스템을 내놓습니다. 그거를 AI 헬스케어랑 같이 했다고 하고, 보면 숫자가 892명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요거 보시면 중국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엄청 숫자를 다도한 것도 있었는데 요만큼으로 된 거를 한번 왜 그런가 봤더니, 나머지 논문들이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 해서 이미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갖고 와서 집어넣는 포양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향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당뇨망막병증이었고 당뇨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892명 데려다가 다 동서를 받고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당뇨병, 당뇨망막병증이 생길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AI에 입력을 하고 또 라벨링을 하고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기한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AMD, Age 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이라 해서 노년성 황반변성인데요. 이 병은 앞에 병이 당뇨병에 의해서 혈관이 나빠지면서 오는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게 되면, 이 병은 나이가 들게 되면 아까 포토리스터 뒤에 RPA라고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아마 재미가 없는 부분이라 놓치셨을 수 있습니다. RPA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RPE가 포토리셉터가 워낙 일을 많이 하니까 쓰레기를 많이 납니다. 그러면 RPE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그 제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때가 있고, 그렇게 제거되지 못한 노폐물들이 아까 황반, 특히나 일을 많이 하는 황반에 이제 쌓입니다. 그래서 이 황반에 이런 노폐물들이 쌓여있는 지난, 노년성 황반변증이 오게 되고요. 이 노폐물이 있는 것만으로 있으면 끝내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 혈관 질환들을 만들고 종부염, 이 병도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병입니다. 생각보다 연세 드신 분들 유병률이 높아서 여쭤보다 보면 한두 분씩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요. 2.8억 명, 3억 명까지 예상하고 있고, 이 환자 중에 10%는 인터메디에이트라는 그레이드 이상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인터메디에이트가 중요하냐면 이 이상 가면 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육형 생먹어야 되는데 숫자가 워낙 많은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돈이 되는 질환에서 연구를 나타나기로 많이 했습니다. 뭐 굉장히 큰 연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년층의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보통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의료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인 경우에 특히나 나이든 노년층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DR처럼 이런 유명한 이런 사진을 갖고 있는 이거 다 갖고 있는 사진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미 라벨링 되어 있는 사진들을 집어넣어서 한 거고 프로스펙티브는 아니고 레트로스펙티브 후향 연구한 거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DR보다 숫자 보면은 12만 장 집어넣었습니다. 12만 장을 집어넣었는데 이 RH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사실 먹는 약 먹는 거 이제 효과 있다 그 검증을 하려고 한 데이터인데 요놈이 그레이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수가 굉장히 많아서 넣고 했더니 잘 나왔고 나중에는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오버피팅도 신경 쓰고 열심히 해서 조금 더 해봤더니 더 좋은 뭐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환은 이제 아로피 미수거 망막경증이라 해서 이병을 다시 듣기가 힘든 병이고요. 지금 그 육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지만 보통 총각들이 말리기 잘 없는 병이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미숙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망막이 한 요만큼만 자랐다고 합니다. 나머지 망막은 태어난 이후에 엄마 뱃속 밖에서 자랐는데 그 과정에서 나쁜 혈관들이 생기고 무서운 병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명까지도 물론 이어질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난과의사 숫자가 적고 드문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아로피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텔레메디슨으로 밖으로 좀 멀리 보내서 진단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미숙아들은 다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대학병원에 안과에서 있기 때문에 직접 보고 진단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텔레메디슨을 많이 활용하는 상황 때문에 ROP도 앞에 질환들에 비해서는 빈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AI 쪽이 연구가 된 것 같고요. 앞에 돈 되는 질환들만큼 막 다양하고 막 개수가 많진 않지만 이만큼의 한번 개수를 넣어서 해봤더니 충분히 괜찮은 게 나왔다. 이 뭐 보고 있는 안과의사한테 텔레메디슨을 넘겨서 보는 AI로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의 논문이었고요. 직접 이어오지 못했고 이 논문에서 요약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로피를 넘어가고 글라코마, 녹내장입니다. 녹내장도 많이 들어보신 병일 텐데요. 30, 40대에서 3.4% 전 세계에도 물론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CDR이라는 거랑 비주얼 필드, 아까 그 시야 검사를 이용해서 주로 진단을 하는데 CDR이라는 거를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병은 요 병도 평생 일단 병이 있으면 평생 봐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인지하는 거를 AI를 통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사실 녹내장은 아직 완전히 치료법이 정립된 상태가 아닙니다. 뭐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안압을 떨어뜨리는 정도, 응압을 떨어뜨리는 정도인데 안압이 원인이 아닌 경우도 많고 참 안 낫는 병인데 그래서 치료법을 찾는 데도 연구를 조금 도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시야 검사 또는 CDR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런 거를 AI를 한번 돌리고 뭐 퍼센트를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잘 모르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CDR을 한번 더 얘기를 하겠다고 한 게 CDR을 찍으려면은 아까 펀더스 포토 망막 사진 작은 거 기억하시죠? 그 사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겠습니다. 보시면 펀더스 포터라고 아까 작은 사진에 진심형 유두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원래 정상에는 이 파인 부분이 작아야 됩니다. 하지만 옹대장처럼 진심형이 죽어가는 질환이 오면 진심형 이 바깥에 이만큼이 진심형을 확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심형이 죽어서 안에 파인 부분이 늘어나고 이런 이미 자체는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옹대장을 확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옹대장 확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할 수가 없고 녹내장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 검사도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션 하는 거를 AI를 통해서 유추를 하려고 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피크레티나라고 혹시 그 패드에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그 원래 안경 촬영을 하려면 안경 촬영 아까 딴 기계라고 얘기 드렸던 요 기계만 해도 몇천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사람이 금액을 했던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게 산정했더라고요. 이만큼의 가격 하는데 15억으로 산정을 했었나?
1.5로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산정을 했더라고요. 아마 미국 기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기계를 들고 가서 안절을 봐야 됐던 거를 테드라는 데서 피크레티나라는 렌즈를 그 앞에다 붙이고 어플을 깔면 핸드폰만 들고 가서 안절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체계 같은 경우에 암과의사를 만나기도 힘들고 이런 장비, 특히 전력 공급이 굉장히 높다는 데 이런 거 하기가 힘드니까 요거에 뭐 자기 표현으로는 자전거만 타고 여기 이제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가방을 메고 핸드폰을 들고 와서 사진을 찍고 돈 내기만 하면 진단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다시 요 기술이랑 테드에 이제 뭐 나오긴 했는데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요거 연구하고 있던 교수님이 그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뭐 김암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찍은 사진을 다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특히나 집중을 시키고 사진을 찍었을 때 녹내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뭐 전공의 수준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심지어 전문의에 필적할 정도로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강의를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아직 뭐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상용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 2년 전에 들었던 건데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나온 질환이 마큘러 이데마 황반이 부어 있는 거고요. 요 앞에 병들은 사실 병 이름이었는데 요거는 병 이름이 아니고 증상 상태입니다. 질환이 아닌 증상이고 망막 중에 황반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물이나 피 같은 게 차가지고 이렇게 쭉 원래는 갈매기처럼 이렇게 예쁜 모양이 되는데 쭉 부어 있는 걸 말하고 요게 그 겐에서 나왔던 OCT 사진이고 빨간색 이 부분들 보니까 그런 마큘러 에데마가 황반 부종이 생기면서 부종 때문에 물창 부분들 빨간색으로 인식을 했더라고요. 그냥 그 AI 내용이랑 관련 없었는데 제가 보면서 그런 게 있었길래 한번 설명만 드렸습니다. 병들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 가이드라인 잘 돼 있고 돈 되는 병들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오래 봐야 되는 병들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고 했고 암과질환이 이제 그런 제3세계나 아니면 영국같이 전문의가 좀 적은 나라만 가도 암과 전문의를 만나기 힘드니까 그런 데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원격 진단이나 스크리닝에서 이제 효용성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고 마지막 컨클루전으로 이제 물론 뭐 진론이면 이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좋고 하지만 그런 블랙박스 네이처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챌린지로서 이제 테크니컬한 챌린지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결국에 이 블랙박스를 어떻게 결국 의사랑 환자들에게 설명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안 중요합니다.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라 해서 군대에서 그냥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경진대회를 한답니다. 경력판정 승권도우미 앱이라는 걸 제가 제작을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군대 다 다녀오셨죠. 군대 할 때 그 군인도 사실 좀 관심이 많은데 결국 급수가 낮게 나오면 군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남자면 누구나 이제 자기 급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그 원칙, 그 급수 내는 법 찾아 들어가는 법 혹시 검색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먼저 법령을 찾아 들어가서 법령 중에 신체 검사, 검사 규칙이라는 걸 찾아 들어가고 깁니다. 이 긴 거를 다 읽어봐도 없습니다. 다 읽어봐도 없고 맨 아래 쪽에 첨부 파일로 붙어있는 세 개의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들어가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별표 1항에서 진단이나 체중에 따른 급수가 나와 있고 별표 3항에서 411개까지 있는 정말 어려운 말로만 적혀있는 항목을 통해서 이제 급수가 정해집니다. 다시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데 분명히 접근을 하기도 힘이 들고 접근을 하기도 힘들고 접근을 겨우 해낸다 해도 사실 해석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앱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다 이렇게 제출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돈을 좀 준다고 해야 어차피 돈이 있어야 될 만한 거라서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할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거를 쉽게라도 찾아 들어갈 수 있게 어플을 켰을 때 이놈이 바로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검색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항목이나 증상이나 부위별 검색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어렵습니다. 최대 교정 시력으로 한다. 최대 교정 시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 자료를 갖고 와라 라고 한다. 자료 뭘 갖고 오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어플을 해보려고 하고, 처음에는 검색 기능을, 그리고 사실 이것들이 각각 전문의가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닌가 해서, 다행히 이제 군대에 와 있는 의사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만약 돈을 따른다면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이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 해석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두 번째 목표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읽더라도 이해하고, 아 그럼 내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면역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면역을 할 때는 생각보다 기준이 깔아붙습니다. 이게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기간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걸리는 시간이나 횟수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건, 제가 맨날 공부를 하러 오고 선생님도 어려운 거 하시는 얘기 들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그럼 그 어플 내에서 급수를 내는 거는 생각보다 딱 정해져 있는 원칙들에 대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숫자만 넣거나 의사 진단만 집어넣어도 급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판독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영상 판독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영상 판독을 일반인이 보고 거기다 바로 집어넣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사진으로 찍거나 했을 때 앞에 나왔던 단순 왕화 병증이나 황반변성에서 진단했듯이 예를 들어 정형외과 사진이라고 하면은 이 뼈가 휘어진 각도를 재워준다던가 그 정도를 시연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앞에 3단계까지가 다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만약 광고 수익이 나오고 정말 이제 진짜 인력도 활용할 수 있고 서버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과 전문들도 합쳐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체. 예. 그러면 네. 아까 어떻게 자기 신체에 대한 정보를 앱에 넣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진도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본인 상황을 그런 서술형으로 적어놓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런 자연어 말씀하시는 거죠. 잘 몰라서. 네, 자연어. 네, 네. 자연어 부분보다는 이것들이 객관적인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우리가 집어넣고 그 수치에 따라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의 수치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설문조사 형식으로. 네, 그럼 이제 그 빈칸이 나오면 빈칸을 다 채웠을 때 급수를 예상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뭐 이 사진 넣으세요 하면 그 사진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다시 대신 항목 항목마다 그거를 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거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료가 뭐 굉장히 많다면 진짜 뭐 자료 급수 이렇게 때려 넣어서 쭉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의 자료를 병무청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병무청 친구랑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가능할지 생각은 그런데 각 항목을 하는 게 조금 정확하지 않을까. 근데 그 아까 네. 패드에 나왔던 그런 네. 그런 진짜 핸드폰 이런 카메라로 네. 망막에 대한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찍을 수 있습니다. 거의 아까 작게 사진 찍혔던 거 보여드렸던 거 그거에 가까운 정도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저희가 이게 포터블 펀더스 카메라라고 해서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저희 서울에 뭐 좋은 병원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없어서, 만약 급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찍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이런 핀 아니고 그 렌즈를 직접 들고 와서 저희가 렌즈 초점을 조절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법 잘 찍힙니다. 대신에 동작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이 카메라로 찍는다는 얘기? 네, 그겁니다. 그거 앞에다가 네, 그 앞에다가 렌즈를 씌워가지고 찍는 겁니다. 동작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같구나. 뉴스 작가다. 저 꿈에 그 기억나는지. 아 그래. 아 셀러브십. 네. 유명합니다. 이거 비쌉니다. 이런 거 이거 6천만 원이었는데.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그냥 갖다 대면 확대 중 현미경이거든요. 6천만 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이 조절하고 현미경은 눈 땡겨주고. 그러면 현재 네. 그 예. 저희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그렇고 제 나라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법령은 아직은 뭐 체계가 있는 거나 없는 거 같습니다. 뭐 예.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제 쓰고 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들 막 교수님도 뭔가 이쪽 하시는 분 얘기하시기는 우리나라 적용용이라기보다는 밖에 이제 제3세계 나가서 쓸 용도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셔서 부산대에도 이쪽을 하시는 교수님 계신데 박건영 교수님이라고 안과에 그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 모델보다는 올초에 구글 코리아에서 했던 행사에서도 구글의 그 릴리팽이라는 분이 와서 이거 DR 관련해서 이제 찍을 수 있는 포토브란 시스템하고 그런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의사들이 상주할 수가 없는데 하루에 막 진단해야 되는 환자들이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저거 도입해가지고 실명 6천 사람들 이제 몇 명이나 구했다고 이렇게 막 수치적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수익성 모델보다는 일단은 그런 쪽에 그런 거 다 안 따지고 적용할 수 있는 급한데라고 하셨고 저는 의료 쪽에 있었으나 하는 거 있기는 하는데 저거는 아니고 병원에게서 제일 불편했던 게 예. 여기서 받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네. 근데 이 병원이 너무 그지 같은 옮기려고 저쪽에 또 찍자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나 찍었는데 저쪽 가면 또 찍자고 저 신분 받을 때도 수술한 거 있으면 네. 증명서랑 그 무슨 맞습니다. 엑스레이 찍은 거 다 돈 네. 주고 이렇게 다 CD 복사랑 다 뜯어 와서 네. 제출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개인별로 어떤 그런 의료 인포메이션을 축적한 허브나 그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좀 하면 귀찮게 막 여기서 꼭 안 찍어도 되고 돈도 안 내도 되고 맞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이시잖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그거를 실현하고 있는 꼬치고 네. 다시 여기서 떼라고 다시 거기서 내야 되고 막 아. 실현하고 있는 병원이 전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연대 서울대도 아무도 못하는데 부산에서 지금 서울에 떼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 네, 군병원. 아 군병원 까라면 까니까요. 군병원 까라면 까니까 연결하라 하면 다 연결하는 겁니다. 맞고 서울에서 찍어도 저희 양주 뭐 강원도 찍어도 저희가 여기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의무기록 개인이 열 수도 있고 의무기록 영상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 저희가 북한이라면 북한이라면 몇 년 내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라면 까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 각자 가지고 있고 그거 관리하는 인력도 막 병원에도 막 사실 엄청나고 이러니까 통합이 뭐 엄청난 개인 정보라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개인 정보 중요한 정보라고 뭐 맞습니다. 개인 정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스토리지 있으면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병원을 이용할 때 불편했으니까 어플 안 된다고 하니까 예. 돈 주고 사용하는 거 있으면 전 그런 거 있으면 좀 쓰고 싶거든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병원 진료비로 예. 같은 게 이 병원 다르고 이 병원 다르고 다르고 이 병원에서 가서 진료 받았던 뭐 한 달 전에 뭐 열이 있었다. 뭐 1년 전에 무슨 뭐 걸렸다. 이거 뭐 저쪽 병원 가면 다시 또 모르잖아. 이 병원은 이쪽 네. 병원에서 뭐 했는지.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오, 괜찮을 것 좀 같습니다. 모아서 기록을 네. 좀 해줬으면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해 아빠. 네. 네. 본인하고 수술하고 그러구나. 네. 그렇게 표준화를 해서 네. 허브처럼 하면 좋기는 한데 병원마다 진단하는 방법이 의사마다 다 다를 것 같고 예. 한데 이 병원 가서 이렇게 진단한 결과 이 병원 가서 진단을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단 명도 다를 수 있죠. 찍은 뒤에 그러니까 촬영한 영상 데이터 모델 이런 거는 그 저기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소견을 따르는 거. 촬영한 그것도 병원마다 똑같을까요? 저는 그게 기기도 다 다르고 기계가 그리고 그 켜는 프로그램도 다 다르고 병원마다 그 저장하는 형식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거를 다 합쳐놨더라고요. 저는 군대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아, 근데, 아, 뭐 그런 차원에서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합치지는 않더라도 네. 어떤 특정 포맷으로 맞춰서 업로드를 시킬 수 있는 네. 형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JPG로라도 올리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특히 꼭 진짜 다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 정도 약간만 내도 진짜 네. 돈은 엄청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진짜 엄청난 서로 간의 인포메이션 공유가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한데 처음 다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앱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병원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구축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쓴다 그럼 거기에서 병원에서 쓰는 CT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네. 포맷을 지원한 다음에 병원들에서 그냥 그거를 내가 등록만 하면 제 데이터니까 올려주세요라고 네. 하면 다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프라이버시 문제도 네. 없고 그리고 딴 병원에 가서 그냥 내가 이거 제 거 앱이니까 이걸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앱을 먼저 만들어서 네. 개인 관리 벽구용으로 카톡만 그냥 다 뿌려서 네. 대중화 시킨 다음에 네. 병원이랑 연계하는 거예요. 아. 너희도 해라. 이 어플에 업로드 할 수 있게끔 네. 그럼 그 어플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B2B를 나중에 하는 B2C 먼저 하고 네. 시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병원 간의 이해관계가 좀 있겠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뭐 대학병원 길은 몰라도 로컬끼리는 뭐 있던 의사가 넘어가면 따라가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 그럼 뭐 농담으로 죽었다 하기도 한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메신저 마냥 대중화돼 버리면은 네. 가문이 바뀌어 버리니까 네. 병원이 먼저 찾아와서 자기네들 하게 해달라 할 수도 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조금만 네, 조금만 돼도 시작은 내가 통하려고 네. 지금 용희 씨 말하는 건 네. 개인정 내가 내 정보 기록 정보를 이제 어플 하려고 쓰다가 네. 이제 삽시간에 펴서 너도 나도 다 쓰면 병원 쪽에서 먼저 가서 저 우리 연계하면 기록되게 그 연계된 해달라. 병원은 네. 그 환자들이 더 많이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편하니까 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가봐야 돼서. 아, 예. 네. 그럼 저희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병원에서 자기 거 맞습니다. 네. 혹시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게 좀 마무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